이 길로 아저씨 엄마한테 갔다간 다 같이 죽자는 걸로 알겠어요. 내 복수 먹는 사람 누구든 용서 못해요. 엄마한테 복수라니? 너도 자식을 낳아서 키워봤으면서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 마음이 어떤 줄 알면서 부모를 치겠다는 거냐? 아저씨 몰라요. 엄마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죽었다고요. 엄마가 내 친엄마랑 만나는 거 막지만 않았어도 우리 가야 친엄마한테 골수 공여받고 살았어요. 지원이가 널 낳지만 않았을 뿐이지 손바닥만한 널 친딸 이상으로 애지중지 키웠어. 그건 내가 산 증인이다. 그리고 이제 여리 네 자매야. 네 엄마나 여리한테 나쁜 마음 가져서는 안 돼. 피 한 방울 안 섞인 손녀리랑 내가 무슨 자매예요. 소름 끼치는 소리 그만해요. 엄마한테 나쁜 마음 갖지 말라고요? 천만에 다들 남의 얘기니까 쉽게 말하지. 직접 당해 뭐라 그래. 내 심정이 어떤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랬어. 한순간에 미움은 접어라. 지원이랑 여리 이 두 사람 네가 만나게 해줘야 해. 그게 지원이에 대한 보언이고 여리에 대한 속죄야. 싫어! 싫다고! 왜주!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끝까지 두 사람 침 몰아가는 거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내가 할 도리인 것 같아. 내가 그 큰 사고를 당하고도 이렇게 살아남은 건 철륜이 끊기는 걸 막으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아. 안 돼요. 못 가! 내 아들이 죽었어! 복수 못하면 내 아들 편하게 눈 못 감아. 안 돼! 안 돼! 못 가! 안 돼! 이건! 이건 어! 안 돼! 못 가! 이건 어! 지금 이 고소장은 우리 아버지 사망 조작하고 감금한 거로만 작성했지만 이 시점에 불과해. 당신이 저지른 만행 하나씩 하나씩 다 죄값 치르게 해줄 테니까. 우리 봄이 사망 조작한 거, 도치시 뺑소니 사건, 형님을 허위로 뇌사 판정시킨 거, 내 부모님 유언장 조작까지. 당신은 평생 교도소에서 썩게 될 거야.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한테 가장 치명적인 형벌. 당신 딸 구혜주도 함께 고소할 거야. 뭐? 혜주를 왜? 혜주가 뭘 잘못했다고? 구혜주, 우리 팀 디자인 유출 범인이니까. 곧 당신 모녀 내 손으로 감방에 쳐넣을 테니까 각오해. 안 돼, 나만 건드려. 혜주는 잘못한 게 없어. 자식이란 혜주한테 무슨 짓까지 하려는 거야? 우리 혜주는 건드리지 마! 손녀리! 손녀리!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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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여기 좀 누가 좀 도와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아저씨! 아니야. 아저씨가 이대로 정신 안 차리면 엄마랑 손녀리 집 모녀 가는 거 평생 모를 거야. 우리가 죽은 복수 할 수 있어.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디자인팀에 갔더니 혜주가 안 보여서 어디 갔어요? 글쎄요. 외근 갔거나 회의하겠죠. 혜주는 왜 찾으시는데요? 어제 집에서 얘기 좀 나누려고 했는데 못해서. 이거 혜주한테 전해줘요. 내 선물이라고. 이게 뭡니까? 엄마인 내가 혜주한테 달아줄 날개? 손녀리, 네가 감히 나랑 혜주한테 칼을 겨누?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우리 혜주한테 요만큼의 흠집이라도 냈다간 손녀리 넌 내 손에 죽을 거야. 근데 혜주는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거야? 마시러 왔다더니 어디 간 거야?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호출이 와서 차는 다음에. 그래.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어? 운전 중이야. 끊어. 어떡하지? 손주 아저씨 설마 죽어버린 거 아니겠지?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야 돼. 그래야 내가 당신 도울 수 있으니까. 어때? 디자인에 대한 안목이 있다면 예사로 보이지 않을 텐데. 좋은데요. 역시 명성이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군요. 나야. 여보, 무엘 씨.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어떡해. 나 좀 도와줘, 여보. 어딘데? 내 오피스텔. 빨리 좀 와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디자인은 혜주한테 잘 전하겠습니다. 누구 전화예요? 혜주? 아닙니다. 직원인데 무슨 일이 좀 생긴 것 같네요. 제가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요. 또 봐요. 네. 씨가 와서 다 해결해 줄 거야. 걱정 마. 구해줘. 여기 웬일이야? 너 여기 무슨 일이냐니까. 두 사람이야말로 여기 무슨 일이야? 네 엄마한테 볼 일이 있어서. 내 엄마? 무슨 볼일? 네 엄마 고소했거든, 내가. 너도 알지? 오기석 경감. 손주 아저씨 빼돌려서 감금시켜왔던 오기석 경감이 증언해 주기로 했어. 형수님은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해. 그것뿐만이 아니야. 네 엄마가 저지른 만행들 하나씩 다 까발려 줄 거야. 그래, 손녀리. 네 손으로 네 친엄마 고소해. 네 발로 네 친엄마 진 이겨버리라고. 구해줘. 너도 기다리고 있어. 네 엄마에 이어서 너도 똑같이 고소해 줄 거니까. 우리 팀 디자인 유출 범인으로. 가줘, 도치 씨. 여보. 멜 씨. 여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얼굴이 백지장이야? 조 아저씨를 무열 씨 나 어떡해. 뭐야, 조 아저씨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쓰러져 있었는데.
당신 꿈꾼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나랑 저기서 싸우다가 여기로 굴러 떨어졌단 말이야. 의식도 없었고. 설마 손열이가 아저씨 데려간 거 아니겠지? 손열이 방금 만났단 말이야. 여긴 왜 왔는데 너한테 뭐라 그래? 구해줘. 정신 차려봐. 엄마를 고소했대. 나도 고소할 거고. 그럼 손열이는 아니야. 일단 오피스텔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데는 다 찾아보자. 어디로 간 거지? 분명히 의식이 없었는데. 혹시 누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을지도 몰라. 내가 이 근처 병원 다 뒤져볼 테니까 당신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사에 가 있어. 여보, 나 무서워. 아무 일 없을 거야. 걱정 마. 너한텐 내가 있잖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할게. 옥이섭이 어떻게 된 거야? 교도소 잡혀 들어간 놈이 갑자기 무슨 증언을 해? 윤기둥이 옥이섭 면회를 왔던 거였습니다. 입막음 철저히 하랬잖아! 사모님이 옥이섭 빼내주려고 약속했던 날짜가 넘어가니까 옥이섭 쪽에서 마음을 바꾼 것 같습니다. 내일 당장 옥이섭 면회 신청해. 내가 이만저만한 일로 바빠서 빼내주려던 거 깜빡했다고. 손열이 쪽 증언 안 해주면 조만간 빼내주겠다고 전해. 교도소 출소하면 입적 벌어지게 한몫 챙겨주겠다고 하고. 네, 알겠습니다. 지원아, 나다. 네 딸에 대해 내 기억이 전부 살아났어. 연락해라. 주 오빠 만나면 내 딸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있어. 오빠만 만나면 돼. 이게 뭔지 알아? 당신을 내 아버지의 사망조작, 납치,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는 고소장이야. 손열이, 내 딸 만나는 날이 다가오는데 날 고소해서 교도소 보내겠다고? 어림없어. 누구 맘대로. 만약에 주 아저씨가 의식이 깨어났다면? 당장 엄마한테 달려가서 손열이 얘기할 텐데 어떡하지? 팀장님? 팀장님? 네. 무슨 생각을 하시는데 부르는 소리도 못 들으세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해장실 호출입니다. 얼른 가보세요. 와서 앉아. 김 실장은? 멸심 매장 둘러보러 갔어. 왜요? 위드 패션 이름으로 명품관 입점이 가능해졌다. 명품관에서 요청 공문이 왔어. 정말입니까? 전화위복이라고 그 지난번에 우리 옷 카피한 옷이 동대문 시장에서 히트친 게 주요했던 모양이다. 모조 상품이 등장한 것 자체가 진품이 우수하다는 걸 방증하는 거니까요. 언제까지 이런 무의미한 경쟁을 계속해야 하는 건데? 후계자는 당연히 나지. 후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도친 이쪽 상품도 얼른 다시 출시해서 매출 올려봐. 명품가 입점은 시작일 뿐이다. 곧 면세점 유치에도 도전할 거니까. 명품관에 이어 면세점 유치도요? 우선은 명품관 매출의 성과를 보여. 성과가 뛰어난 팀이 후계자 낙점에도 유리할 테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팀 다 약속해. 어떤 반칙도 어떤 태클도 걸지 않겠다고. 만약에 이번에도 공정하지 못한 과정이 적발되면은 결과 막론하고 후계자 자격 박탈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아. 명심해 구해줘. 삼촌이나 똑바로 해. 회장님 말씀 새겨 들었지? 이번엔 이상한 꼼수나 야비한 짓 하지 않길 바래. 네 코나 잘 닦아. 어차피 후계자 자리는 내 거야. 구해줘. 부탁한다. 페어플레이 좀 하자.
눈치 보니까 아저씨 빼돌린 건 확실히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무열 씨는 왜 아직 연락이 없지? 추 아저씨 못 찾은 건가? 왜 할아버지는 왜 안 오세요? 아침에 나가셔서 아직도 안 들어오시고. 아휴, 걱정해져서 밥알이 모리알 같네. 아이, 기억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도대체 또 어디로 가신 거야? 봄아, 외할아버지한테는 별일 없을 거니까 걱정 말고 밥 먹어, 응?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 혹시 우리 아버지랑 연락됐어? 아직도 안 들어오신다. 아니요, 전화 연결이 안 돼요. 아직도 휴대폰을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외할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한테 할머니 전화번호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렸고요. 아, 할머니라니? 어느 할머니? 가야 할머니요. 아니, 여리 아버지가 홍전이 연락처를 왜 물었을까요? 설마, 아버지 홍전 만나러 가셨다가 지금까지 못 오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아버님이 휴대폰을 찾으셨으면 제가 아버님 계신 곳을 찾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버님 휴대폰에 위치 추적앱을 깔아뒀거든요. 휴대폰이 켜져 있다면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아버지 휴대폰 위치 나와요? 네, 위치가 잡혀요. 누가 휴대폰을 켰나 봐요. 아침에 형수님 연락처를 알아내시고 형수님을 만나러 오신 거였어요. 또 무슨 일이야? 네 아버지 어디 계셔? 네 아버지라니? 네 아버지를 왜 여기서 찾아? 모른 척 마십시오 형수님. 제 아저씨, 아니 제 장인어른 또 어디다 숨겼습니까? 어디 계세요? 숨기다니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 우리 아버지 휴대폰이잖아. 아버지 어디 있어? 그건 어제 손 과장이 놓고 간 거야. 손녀리 네 아버지가 내 잃어버린 딸에 대해서 해줄 말이 있다고 이리로 오기로 해놓고 지금까지 연락 두절이라 나도 기다리고 있단 참이야. 아버님이 온다고 하시고선 연락 두절이라고요? 그럼 여기도 집에도 아니면 대체 어디로 사라지신 건데요? 사라져? 손 과장이? 이미 아버님을 숨긴 것 같지 않았네요.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눈치였어요. 아버지가 약속을 어기실 분이 아닌데 다시 실종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경찰서든 병원이든 찾을 수 있는 곳은 일단 다 찾아보자고요. 주호 오빠가 사라졌다고? 안 돼! 내 딸 찾아야 하는데! 혜주야, 너 차 마시러 왔다더니 어디 간 거야?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호출이 와서 차는 다음에. 어, 그래.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어? 운전 중이야, 끊어. 혹시 혜주가 또 주호 오빠를? 아니야. 도대체 왜? 혜주가 뭘 알고 있길래? 일단 근처 병원은 다 돌아다녀봤지만 주호 아저씨는 없었어. 어떡해. CCTV! 아, CCTV 생각 못했어? 찾아봤어. 복도에 너랑 아저씨 나가는 것만 있고 다음은 없었어. 너랑 같이 나가는 건 만약을 몰라서 내가 지웠고. 아저씨 정말 잘못된 거 아니겠지? 병원에 연락처도 두고 왔고 내일 또 내가 찾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 마. 나만 믿어. 내가 당신 지켜줄게. 혜주야. 어, 엄마. 저, 어머님께서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너 엄마랑 얘기 좀 해. 왜 엄마? 무슨 일 있어? 너 낮에 오피스텔에 왔을 때 왜 먼저 나간 거야? 어, 말했잖아.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고. 솔직하게 말해.
혹시 손주 네가 빼돌렸니? 무슨 소리야? 내가 주 아저씨를 왜 빼돌려? 아저씨 또 없어졌어? 손녀리가 날 찾아왔어. 손주호가 내 오피스텔에 깜빡 휴대폰을 두고 갔는데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된다고. 혜주야, 손주호 찾아야 돼. 엄마는 왜 그렇게 아저씨 찾는 건데? 아저씨가 어떻게 되든 엄마랑 상관없잖아. 지금까지 손주호 숨기고 있었던 거 오기섭이 증언하겠다고 나섰어. 손녀리가 너랑 나 고소하겠다고 고소장 던지고 갔고. 고소 취하려면 어떻게든 손주호 설득해야 돼. 그러니까 혜주야, 손주호 어디 있는 거 알면. 나 아니라니까. 내가 주호 아저씨를 왜 숨겨? 너 내 친딸이 누군지 알고 있잖아. 뭐? 넌 손주호한테서 엄마 친딸에 대한 뭔가를 들은 거야. 그래서 원장님을 찾아갔던 거고. 도대체 엄마한테 뭘 감추는 거야? 왜 손주호는 계속 빼돌리는 건데? 엄마 날 믿는다더니 속으론 계속 의심하고 있었던 거야? 혜주야, 엄만 그 아이 찾아도 너 절대 버리지 않아. 넌 내 친딸 이상으로 사랑하는 내 딸이니까. 그러니까 됐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혜주야! 결국 나보다 손녀리 말을 더 믿는 거였어? 피는 땡긴다 이거야? 엄마가 내가 먼저 찾아야 돼. 반드시. 어, 어떻게 됐어? 아버지 찾았어? 아니요. 홍전 쪽에도 없어요. 오기섭 내서 고소장 들이밀었다고 홍전이 어디다 빼돌려놓고 오리발 내미는 거 아니야? 네 아버지 없으면 말짱 도루묵 되는 거니까. 형심도 아버님을 애타게 찾는 거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여리 아버지를 애타게 찾는다고? 오피스텔 CCTV는? 범죄 관련이 아닌 이상 절대 확인 불가능하다고 비협조적이에요. 보미한테 홍지원 전화번호 물은 걸 보면 그쪽으로 가신 게 확실한데. 도대체 아버지 어디로 사라지신 걸까요? 일단은 여기저기 수소문 해놨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별일 없을 거야. 이러고 망부수처럼 기다린다고 네 아버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나랑 기동 씨가 더 찾아볼 테니까 넌 일단 출근해. 무슨 연락 있으면 전화할게. 그럼 경찰서로도 한 번 더 들려봐야겠어요. CCTV 요청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어, 벌써 나가는 거야? 나 깨우지. 당신 밤새 잠 못 자다 새벽에 잠든 것 같아서 안 깨웠어. 난 다시 한번 주호 아저씨 동향 살피고 갈 테니까 당신은 조금 더 누워있다 출근해. 우열씨 고마워. 다시 올게요. 엄마 출근하셨어요? 어머, 우리 이쁜이 벌써 일어났어요? 엄만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일찍 나가봐야 한댔어. 우리 할아버지는요?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어, 금방 오실 거야. 아, 봄아, 혹시 어제 그 외할아버지가 가야 할머니 전화번호 물어보시면서 뭐 다른 말씀하신 건 없어? 어제 할아버지가 이상한 말씀하시긴 했어요. 제가 할머니 무섭다고 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제가 하나뿐인 친손녀라는 거 알면 이제 많이 사랑해 주실 거라고요. 뭐? 하나뿐인 친손녀? 어제 여기서 사고 나신 분 말인데요. 찾는 가족은 따로 없던가요? 글쎄, 잘 교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네요. 저기요,
어제 사고 나신 분 제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명품관 입점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매출액이 뛰는 건 아니야. 얼른 이 디자인으로 제품 출시해서 마케팅 전략도 잘 세워보자고. 여리 씨 뭐 좋은 생각 있어요? 사모님? 네. 죄송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잠시만 쉬었다 하죠. 장구야, 커피 좀 사올래? 아, 네. 괜찮아요? 미안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아버님이 연락이 안 되는데 정신이 없는 건 당연하죠. 어디로 간 걸까요?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걸 보면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구해줘. 여기 웬일이야? 혹시 혜주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어제 마주친 것도 그렇고 뭔가 당황했던 것도. 혜주한테 바로 가봅시다. 특별한 외상은 없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과를 지켜보시죠. 아저씨! 아저씨! 여보, 주 아저씨 찾았어. 정말? 거기가 어디야? 내가 당장 갈게. 왜죠? 물어볼 말이 있어. 혹시 어제 우리 아버지 본 적 없어? 내가 네 아버지를 왜 봐? 쓸데없는 말 묻지 말고 비켜.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는 모습이나 뭔가 서두르는 폼이야. 한번 따라가 봐요. 말년 씨. 어. 여리 친아버지는? 여리한테는 따로 연락 온 거 없지? 없어요. 근데 말년 씨, 아까 아침에 보미가 했던 말, 나 너무 거슬려. 어? 여리 친아버지가 홍준일 두고 어? 친 외할머니네 어쩌네 했던 말. 나도. 나도 이 사이에 낀 시래기처럼 자꾸 신경이 쓰여. 설마 이 홍지원이랑 여리 친아버지가 과거에. 에이, 이게 무슨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야. 그럴 거면 홍지원이 아이를 왜 찾아? 여리가 홍지원 딸인 것. 근데 왜 홍지원 그 여자 보고 친 외할머니라고 했을까? 보미한테도 사실을 알게 되면 예뻐해 줄 거라고 했고. 설마 홍정 그 썩을 놈의 예편애가 우리 여리 친모? 에이, 그럴 리가요. 아니, 여리한테 손주 씨가 친부모 아니란 말 들어본 적 없잖아요. 어, 여리도 애초에 그 사실을 몰랐다면 말이 되지. 홍정하고 여리 친아버지가 같은 사랑보육원 출신이잖아. 홍정이가 아이를 버리고 그 아이를 여리 친아버지가 데려왔다? 그렇지. 여리 친아버지도 홍지원이 여리 친모라는 거를 14년 전 사고 나기 직전에 알았고 기억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몰랐다가 최근에 기억이 난 거지. 아하, 이거 아기가 딱딱 들어맞는구만. 우리 이러고 소설 라벨에게 쓰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자고. 두 사람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되잖아. 아니, 어떡해요. 홍준이 찾아가서 어 여리가 네 친딸 같다고 뭐 다짜고짜 그냥 머리 쥐어뜯을 수도 없는데. 이럴 때 쓸만한 인사가 하나 있지. 부부가 아무리 죽자 살자 물어뜯고 싸워도 자식 앞에선 하하호호 웃는 법인데. 그래, 혜주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아이 낳으면 되지. 언제까지 죽은 자식 불알 만지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 어머, 꾸꾸 선생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옛날에 여린의 덕 많이 봤다 그랬지? 그랬죠. 우리 집 곶감 비면 그 집 곶감 털어먹었으니까요. 그럼 그 은혜 지금 갚아. 여리 친아버지가 없어졌는데 말이야. 또요? 근데 제가 어떻게 도와요?
오기섭이 면회를 거절해? 내가 지 앞으로 들어간 돈이 얼만데 날 배신하고 손녀리 손을 잡겠다고? 윤 검사님 통해 최대한 조사시킨 미뤘지만 검찰 조사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손녀리, 끝까지 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구나. 손주의 행방은? 아직. 무슨 수를 써서든 꼭 찾아야 돼. 알겠지? 네. 김우혜 실장의 어머님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무슨 일로? 일단 열어줘. 손주호 과장 찾는데 총력 다 하고. 네, 알겠습니다. 사돈이 여긴 무슨 일로?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에요? 집에서 쫓겨났다더니 여기서 지내는구만. 어머나 사부인, 그래서 구중군걸 육간대청에서 쫓겨나 겨우 이런 벼룩 등짝만한 데 있는 거예요? 흰소리 그만하고 용건이나 말해요. 날 찾아온 이유요. 여리 친아버지 어디로 빼돌렸어? 여길 다녀간 이후로 강간무소식이잖아. 까마귀 고기를 삶아 드셨나? 내가 어제 송과장 행방 찾으러 그 집에 간 거 기억 안 나요? 오빠를 누구보다 더 애타게 찾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거 따지러 온 거면 돌아가요. 두통이 더 심해지려 하니까. 아, 그래, 아닐 거야. 쇠꼬챙이도 삼킬 것 같은 저 독한 인사 딸이 착하지 착한 우리 여리일 리 없잖아.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갑자기 배가 천둥번개를 치네. 점심을 잘못 먹었나? 잠깐 화장실 좀 쓰자고. 사돈 처녀는 우리 해주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사돈은 서말년한테 붙어서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오고, 이럴수록 집에서나 위드그룹에서나 김서방 위치 흔들릴 거란 생각은 안 들어요? 사람이 없어졌다는데 당연히 돕는 게 인지상정이죠. 자기도 쫓겨난 주지 누굴 걱정하는 거야. 됐어. 여리랑 유전자 검사 해보면 알겠지. 화장실 잘 썼수다. 우리 이만 가지. 네. 오늘은 좀 그렇고 애들 문제로 상의할 것도 있으니까 조만간 연락 드릴게요, 사부인. 저 인간들이 정말 보자보자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홍지영 거. 서둘러서 움직여. 알았어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검사소가 강남역 뒤에 있는 거길 거예요. 서둘러. 여기에요. 구해줘. 우리 아버지한테 또 무슨 짓 한 거면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얼른 들어가 봐요. 우리 아버지 여기다 숨긴 거야. 구해줘?